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하고 괜찮은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드로잉할 때 레퍼런스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오늘은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조금 더 쉽게 따라 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준비한 레퍼런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분의 이름은 아나 런드라는 모델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틀렸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근데 전 여기서 수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직접 수정을 할 겁니다. 일단 처음에 이 사진의 채도를 최대한 낮춰주세요. 채도를 최대한 낮춰주고 그럼 이런 식으로 아예 색깔이 사라져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연필로 많이 그리기 때문에 무채색으로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밝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대비를 정말 심하게 해줄 거예요. 콘트라스트를 최대한으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둡고 밝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해져요. 저희는 이거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야 그냥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그리고 밝은 부분은 밝게 그리면서 그림을 더 쉽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그리면 진짜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보기 쉽죠? 어두운 부분들이 바로 티가 나요. 어디냐 하면은 일단 머리카락, 그리고 눈썹, 그리고 눈, 그리고 눈동자, 그리고 콧구멍, 그리고 입술. 근데 입술은 이 가운데 라인이 제일 어둡습니다. 끝부분도 약간 어둡고요. 이런 식으로 무채색을 쓰게 되면은 정말 더 편하게 어두운 부분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는 밝게만 그리면 돼요. 그럼 얼굴을 또 바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윗부분을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앵글도 신경 써줘야겠죠.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야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야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얼굴은 4분의 3 앵글입니다. 그러면은 이 왼쪽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볼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보는 앵글에서는 하관이 많이 짧습니다. 그리고 눈 부분이 많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4분의 3 앵글을 그릴 때는 이 한쪽 면 부분을 확실하게 면적을 잘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안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정수리 부분은 이 가운데 부분에 있겠죠. 이마 그리고 이런 앵글은 귀가 되게 위에 있어요. 그럼 귀가 위에 있도록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먼저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안에서 눈, 코, 입을 그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왼쪽 부분이 더 넓겠죠, 면적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면적이 작아지겠죠. 그럼 그 부분을 유의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일단 눈썹은 눈보다 짧네요. 그러면은 눈썹을 어둡게 표시해줍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했죠. 눈썹이 많이 어두운 부분이라고. 그리고 눈과 이 코 사이 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어둡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중간 톤들이 너무 많아 버리면 그림 그릴 때 더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눈 어둡죠. 눈 윗라인 그냥 바로 어둡게 그려주셔도 돼요. 눈 윗라인 그리고 눈동자.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레퍼런스를 따라 그릴 때 똑같이 그린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활용을 한다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눈동자 어둡다 그랬죠? 눈동자랑 눈 윗라인 그리고 눈동자 바로 아래에는 빈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그 아래를 약간 어둡게 쉐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도 마찬가지겠죠. 왼쪽보다 무조건 면적은 작아야 돼요. 어둡게 그려줍니다. 눈동자 바로 아래는 밝은 부분.
해주고 콧대도 그려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콧구멍이 어두우니까 얘 콧구멍을 어둡게 그려주세요. 코 아랫부분도 약간 어둡고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만 묘사를 한다고 계속 생각해주세요. 나머지는 안 건드릴 겁니다. 그리고 건드리지도 마시고 그냥 저희가 이 어두운 부분 초점에 맞춘 부분만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인중 부분 좀 어두우니까 인중 부분도 약간 어둡게 그려주신 다음에 입술 이런 식으로 하고 간단히 외곽 이런 식으로 그려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거예요. 저는 나머지 부분을 많이 그리진 않았어요. 그냥 이 사진에서 보이는 눈썹, 그리고 이 눈과 코 사이 어두운 부분, 눈 윗라인, 눈동자, 콧구멍, 입술, 입술 가운데 라인. 사실 사진과 완전 똑같진 않지만 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사용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편하고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바로 생각보다 라는 스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예 이 부분들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대체로 여러분들의 옆모습이나 이 4분의 3 약간 측면의 얼굴을 그릴 때 얼굴의 길이를 짧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로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로의 길이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이 가로의 길이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넓어야 돼요. 이게 측면이면 조금 더 길 거고 반측면이면 측면보단 짧겠죠. 그래도 생각보다 가로의 길이는 넓습니다. 이 부분을 꼭 유의해서 그려주시는 걸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이 부분은 꼭 유의해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눈의 사이즈는 크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 큰 얼굴 안에서 고작 눈의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눈을 정말 크게 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약간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릴 때는 눈을 조금 더 크게 그리지만 실제로 사람의 인체를 그릴 때는 생각보다 눈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눈썹과 눈을 포함한 영역의 사이즈가 조금 큰 거지 눈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코와 눈의 거리가 가까워요. 이 대체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코와 눈 사이를 멀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 눈과 코의 사이 거리를 조금 짧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제가 전에 설명했을 때는 이 턱의 길이를 좀 짧게 많이 그렸는데 생각보다는 턱이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너무 길게 그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 정도로 해서 그리면 이 전체적인 얼굴 영역에서 나쁘지 않은 비율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측면이나 반측면을 그릴 때는 생각보다 이 옆면의 사이즈가 넓어야 돼요.
그래야 얼굴을 그릴 때 절대 어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귀. 이런 식으로 눈, 코, 입술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릴 때마다 꼭 설명드리는 게 바로 이 스케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작거나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비율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안에서 눈을 조금 더 크게 하거나 코를 조금 더 작게 하거나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닉스입니다. 저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해요. 저는 리얼리즘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그림을 배우고 싶다 하더라도 무조건 인체, 얼굴 그리는 법, 해부학을 배우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대체로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람을 최대한 간소화시킨 겁니다. 최대한 단순화를 시킨 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아무리 다양한 눈, 코, 입, 아무리 다양한 얼굴형을 보아도 그건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일반 사람을 베이스로 해서 응용을 정말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따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얼굴 그리는 법부터 배우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하나 들고 왔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캐릭터는 지금 누가 봐도 애니메이션 스타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쉐딩만 봐도 모든 해부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에 대한 인체 구조를 먼저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꼭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의 시작은 무조건 다 똑같아요. 그 후에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씩 볼까요? 눈부터. 이 눈을 보게 되면은 원래 눈동자가 이런 식으로 원래는 튀어나와 있는 먼 구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피부가 덮이게 된다면 이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요. 이 눈동자 위에 피부가 덮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대충 따라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쉐딩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쉐딩이 돼 있는 게 뭐냐면 빛을 가운데서 받으면 양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이해가 됐죠?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운데로 갈수록 밝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눈썹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또 하나의 해부학이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눈이 이렇게 있죠? 눈이 있고 지금 보면은 눈썹 그리고 코가 있으면은 이 눈썹 아랫부분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둡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이 부분 눈썹도 어둡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눈과 코 사이에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은 눈이 있고 눈썹이 있고 이렇게 이마가 있겠죠. 윗부분에 이마가 있고 눈썹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왔다가 코가 나오게 되고 이쪽 눈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코도 튀어나온 부분이겠죠. 눈 가운데와 코가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럼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빛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퍼런스를 보면 이 부분도 어둡죠. 그게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애니메이션을 따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공부를 쭉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최대한 간략화를 하면서 단순히 그리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이눈 윗부분이 어둡고 아랫부분이 많이 연하잖아요. 이런 이유도 바로 해부학 안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눈을 이런 식으로 눈동자가 있고 그 위에 피부가 덮고 있잖아요. 그럼 빛을 딱 받았을 때 여기가 가장 빛을 많이 못 받는 부분이에요. 빛을 여기서 받게 되면은 여기가 각도가 많이 있어서 이 안은 되게 빛을 못 받고 자연스럽게 이 피부에 대한 그림자가 눈 흰자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생겨요. 지금 레퍼런스 사진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눈 흰자 윗부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이 위에서 빛을 받으면서 아래에서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 피부에 대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윗라인도 엄청 어둡겠죠. 이 윗라인도.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 보여도 이 모든 애니메이션 안에는 모든 해부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에요. 코가 지금 간단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보시면 대체로 빛을 가운데서 받지 않는 이상은 한쪽의 콧대만 그리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림 그리는데도 상당히 유용하고 좀더 그리기 편한 부분이 있어요. 한쪽 콧대만 그림자를 그리게 되면은 콧대도 잘 살아나고 입체감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빛을 받았다라는 거를 잘 표현하는 거죠. 이 아랫부분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코에서 가장 어두운 게 뭐냐면 바로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묘사가 되면 좋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최대한 심플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부분이 한쪽의 콧대를 강조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조금 덜 어둡게 색을 칠한 다음에 콧구멍을 진하게 그린 거예요. 이세 가지만 그려도 코는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죠. 뭐 입술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그리시면 되지만 이렇게만 확인을 해도 해부학을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싶고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리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해부학 공부를 무조건, 무조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문엑스입니다. 오늘은 눈을 조금 더잘 그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눈을 그리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죠. 수평을 위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저는 4분의 3 앵글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센터 라인을 잡아야겠죠. 이 센터 라인을 표시할 때 윗부분이 긴 사각형을 표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윗부분이 긴 사각형을 표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눈썹을 표시를 해 줍니다. 이 4분의 3의 앵글에서는 한쪽에 길이가 확실히 더 짧겠죠? 그럼 한쪽을 조금 더 길게 그려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붙어서 눈이 있어요. 생각보다 눈과 눈썹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서 그려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눈은 눈썹의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눈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눈의 흐름은 가다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아마 아이홀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들어가는 부분도 꼭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콧대가 있기 때문에 콧대까지는 제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눈이 있겠죠. 눈을 그릴 때는 이 피부 아래는 원구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쉐입 자체가 되게 동그랄 거예요. 동그랗고 동그랗고 그리고 끝부분만 뾰족하면서 이 부분에 피부 막이 하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피부 막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하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둥그렇게 끝부분에는 막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랫부분에도 이 눈동자를 덮고 있는 피부가 있겠죠? 그럼 그 피부 두께를 먼저 표시를 하신 다음에 이 피부에 대한 두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두께도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입체적이에요. 눈이 생각보다. 그리고 가운데 눈동자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4분의 3 앵글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더 타원형에 가깝겠죠? 그러면은 타원형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그려주고 이 가운데 어두운 부분도 타원형 그리고 밝은 부분 그리고 이 아랫부분처럼 윗부분에도 눈 피부 두께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두께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평소 그리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돼 있죠. 평소 초보자분 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중급자, 약간 상급자 이상의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쉐딩을 조금씩 추가를 하시면 돼요. 간단히 한 번 더 구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옆모습을 설명해서 이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마가 앞으로 튀어나오다가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마와 이 부분이 눈썹의 경계인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서 안으로 꺾이면서 이 사각형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윗부분이 넓고 아래가 짧은 그리고 눈썹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눈 자체가 흐름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눈 무조건 눈썹보다는 눈이 조금 더 작아야겠죠? 그럼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아이홀이 생겨요. 아이홀이 생기고 이 부분에 눈이 있는데 원래 눈은 동그랗죠?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 눈동자의 흐름에 맞춰서 이 피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눈의 흐름에 맞춰서 이 눈은 둥그니까 이 둥근 눈 위에 피부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피부가 덮이게 되면서 이 끝부분에는 눈동자가 아니라 피부막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피부막이 생기고 이 흐름 따라서 위에 피부가 덮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운데 눈동자를 그릴 때는 이 센터 부분을 꼭 맞춰서 그려주셔야 돼요. 가운데 눈동자 어두운 부분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센터가 잘 맞도록 그려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되게 그림이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모습을 그릴 때도 이 센터 부분을 잘 맞춰서 눈동자를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부분 코와 눈 사이에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콧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콧대 가운데 부분은 밝고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금씩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콧대가 나오게 되고 이 안부분이 약간 어두운 거예요.
너무 어두운 부분 아니고 약간 어두운 부분 되니까 이 부분 알아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눈썹 사이에 있는 이 윗부분의 긴 사각형, 되게 이 부분이 초보자분들이 많이 놓쳐요. 이 부분이 많이 놓치는데 이 부분이 꺾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꺾이는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표시를 해주시고, 당연히 콧대로 갈수록 아래가 더 짧아지니까 이 윗부분이 좀 더 긴 거예요, 사각형이.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 밝은 부분은 아니고 약간은 중간 톤입니다. 너무 밝은 톤도 아니고 이 부분은 약간은 중간 톤. 다시 이 꺾이면서 콧대가 나오는 이 부분이 밝은 톤이 되겠죠. 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이 밝은 톤이 될 겁니다. 이 부분, 코와 눈 사이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두울 거고요. 아이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부분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어두운 부분은 이 눈 윗라인이 많이 어둡고요. 이 눈동자 가운데 부분도 많이 어둡고요. 그리고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 윗부분, 눈썹 부분도 많이 어둡습니다. 이 눈썹 부분도 많이 어둡고, 쌍꺼풀이 있다면 쌍꺼풀까지 상당히 어두울 거예요. 이 부분만 알아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눈을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클래스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서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의 그림이 입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나요? 대체로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빛, 그리고 어두운 부분. 빛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둠으로 생기는 그림자 부분도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꼭 유의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 빛과 어둠 그리고 그림자, 이 세 가지가 그림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일단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 라인만 존재할 때는
단순히 2D죠. 이게 전혀 입체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그림을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빛을 설정하는 겁니다. 빛을 설정하면은 가장 밝은 부분, 그리고 중간 톤 부분, 그리고 어두운 부분, 그리고 이 어두운 부분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 그림자 부분이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쉐딩을 하면서 그림을 입체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둡고 밝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 빛을 설정해야 돼요. 빛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어두운 부분을 표시를 한 후에 그 부분에 그림자 부분을 꼭 그려주는 거예요. 보시면 가장 밝은 부분이 있죠. 그리고 중간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물체를 그리던 간에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오브젝트만 존재하진 않아요. 이런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 멀티로 겹치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러 오브젝트들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빛과 어둠, 그림자 부분을 계속 유의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체 위에 또 하나의 물체가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빛을 설정을 해줍니다. 빛을 설정을 해주고 밝은 부분을 설정하고 어두운 부분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림자 부분을 같이도 설정을 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 원뿔에 대한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도 생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아래 물체에 대한 그림자도 있지만 이렇게 물체가 하나 추가가 됨으로써 이 물체에 관한 그림자도 생기게 됩니다. 이 어두운 부분만 표시를 좀 해보면 이 그림자에서도 차별이 생겨요. 이 윗부분은 밝은 부분이니까 이 그림자도 약간 밝을 거고 이 아랫부분은 어두우니까 이쪽 그림자는 조금 더 어두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들이 겹칠수록 이런 그림자 부분이나 이런 어두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무언가 물체와 물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연동되는 것들도 같이 무조건 생각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면을 분할해 주는 게 되게 좋아요. 대체로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릴 때 그냥 한 번에 보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면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조금 더 분할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든 다음에 빛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빛, 어둠, 섀도우 이거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밝은 부분, 그 다음 양쪽으로 갈수록 중간 톤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가 가장 어두운 부분. 이런 식으로 먼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분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심플하게 시작을 하셔도 되지만 갈수록 약간 더 면들을 분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곳 겹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원구 위에 큰 원이 하나 더 있으면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아래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양한 도형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단순히 정육면체나 이런 느낌도 좋고 각진 느낌도 좋지만 이렇게 둥근 도형들도 연습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냥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들을 겹쳐서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방법이나 이 방법처럼 오브젝트들을 계속 겹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형을 연습한 다음에 인체를 하나씩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그리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할을 하는 거예요. 면으로서. 이런 식으로 각지게 각질 라인들을 사용해서 면으로서 다 분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면을 색칠하듯이 그냥 색을 칠하는 거예요. 밝은 부분을 설정을 하고 이 오른쪽에서 빛이 오면은 오른쪽 부분이 기본적으로 밝겠죠. 그리고 아래는 어두운 부분. 그리고 이 그림자 부분 말했죠? 겹치면서 생기는 그림자 부분.
이런 식으로 해칭을 하든 쉐딩을 하든 밝고 어둡고 그림자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얼굴을 그릴 때도 너무 다 디테일하게 그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초보자분들은 면으로서 모든 거를 분리를 해버리시는 걸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버리면 조금 더 빠르고 꼭 이렇게 물체 여러 겹 겹쳐서 쉐딩하는 것도 꼭 연습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각형 나눠져 있는 것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그리는지 맞춰보세요. 누가 봐도 곡선이죠? 초보자분들은 꼭 곡선 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가끔 초보자분들은 망칠까봐 겁을 먹어요. 그래서 곡선을 여러 번 나눠서 그립니다. 오히려 곡선을 여러 번 나눠서 그리게 되면 그림이 더 지저분해져요. 모든 그림에는 곡선이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그리는 과정을 보면 90%가 곡선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림에 곡선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곡선이 정말 많이 사용돼요. 초보자분들은 꼭 곡선 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Thank you.